대구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K방역 모범 사례로 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국제교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대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지역사회에서 신속히 격리치료해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경험이 알려지면서 해외 도시에서 대구시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자매도시인 애틀란타시가 자매도시 간 화상회의와 개별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올해로 시와 5호 협력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은 고베시와 양도시의 시의회와 공동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시는 비영어권 지역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도시 기관에 이를 제공해 시의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 현황과 역사, 산업, 축제, 관광 요소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 소개책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국신문TV 박세인이었습니다.